선선한 가을을 맞아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실 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엔 치즈 축제가 열려 많은 이들의 발길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임실엔 치즈 축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10월 7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 개막식과 함께 치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 먹거리도 너무 많고 치즈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증정품이나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약간 체험 같은 거 저희 양키 캔들 만든 것도 하고 와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국이라 코로나 때문에 그 용사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임실 치즈 축제를 다 같이 용사들과 참여해서 굉장히 기쁘고 다 같이 바람도 쐬고 더욱더 나라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치즈팡팡, 매직쇼,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가을날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피치빵빵 25인승 래핑 차량을 운영해 치즈마을과 치즈 테마파크를 오가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임실 엔치즈 축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천만송이 국화꽃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임실 암소 한우고기도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실엔치즈 축제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할인 판매가 어려웠던 임실엔치즈와 관련 유제품들에 대한 할인 행사를 열어 하루 종일 고소한 치즈향이 가득한 축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실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임실치즈입니다. 치즈의 고장 임실에서 펼쳐진 임실엔치즈 축제를 통해 임실 치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